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노력을 하는데 자존감 자체가 없는데 뭘 메꿔요.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자,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은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진취적인 사람은 목표를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자, 자존감이라는 게 나의 존재감을 스스로 느끼면서 만족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왜 내가 초라해지고 기운이 빠지고 나라는 존재가 왜 태어났으며 나의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플까? 여러 가지 이유로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낼 것 같아. 그리고 지금 20대, 30대들은 취업이나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온도의 차이가 있죠. 지금 기성세대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힘든 시기를 극복한 사람 중에 하나야. 과연 눈꽃은 어떻게 극복을 했냐. 아름다운 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랑하는 가족들을 곱씹어 봤고 또 내가 거느려야 되는 많은 부분들에 산재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떠안고 가야 되는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책임감이 컸죠. 우리 꽃님들한테 조언을 해준다면 첫 번째, 자신을 사랑하세요. 거울 앞에 서서 제일 먼저 보이는 사람, 바로 당신. 그런 당신의 모습을 사랑하세요. 굳이 많은 사람들한테 다 좋은 사람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쓰지 마. 내 편이 있으면 나의 적도 있는 것이 현실이야. 나의 부족함도 알고 상대의 부족함도 알고 나의 장점과 상대의 장점을 잘 들여다보면서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노력을 하는데 자존감 자체가 없는데 뭘 메꿔요. 내가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자,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은 핑계를 댑니다. 하지만 진취적인 사람은 목표를 정합니다. 실패를 겪었기 때문에 도전이라는 정신에 눈을 뜨니까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게 돼. 지금의 눈꽃처럼. 굳이 많은 사람들한테 비율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가 아닌 것과 싫은 것에 대한 의사를 직장 동료, 친구, 지인들한테 명확하게 전달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선을 그어주세요. 또 다른 예로는 무조건 책임을 지려고 하지 마. 삶의 무게가 무거워질수록 자괴감이 들고 존재감이 떨어지죠. 너무 해결할 게 많은데 나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그걸 못 이룬 거에 대해서 좌절이란 걸 겪게 되거든. 우리는 초인이 아니고 우리는 초능력을 갖지 않았어.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왜 노력을 하느냐? 노력을 안 하는 것보다는 노력을 했을 때, 꽃님들의 홈불에 불을 붙였을 때 후회를 안 해.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돼. 할 수 있어. 인간이기 때문에 실패도 하는 거야. 그 고통 속에서 교훈은 반드시 남거든. 그 교훈을 가슴에 타투처럼 새기면서 다시 목표를 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10명의 모든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고 할 것과 할 수 있는 것과 못하는 것과 못하고 싶은 것들의 구분을 정확히 짓는다면 지금보다는 당신의 존재감이 올라갈 거고 자존감이 당연히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오늘 뜻깊고 무거운 주제였지만 가슴에 와 닿으셨나요?
우리 서로를 사랑하면서 스스로에게 용기 줄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봅시다. 진심으로 응원하고 사랑합니다, 꽃님들.